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여러분들 연소공학 편이 되겠습니다. 그죠? 2021년 제1회 가스기사, 그죠? 필기 시험에서 연소공학 편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온, 상압 하에서, 자, 여기에서 상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의 온도를 상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압이다라고 하면 평상시에 압력을 우리가 상압이다. 늘 상자입니다.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온도, 20도씨 근방. 그죠? 상압 1 ATM 정도에서 가연성 가스 폭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폭발 범위가 클수록 위험하다. 폭발 범위가 클수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폭발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폭발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 인하점이 높을수록 위험하다. 인하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연성 물질에 점화온을 접촉시켰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우리가 인하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솔린 같은 경우 있죠. 그죠? 가솔린. 맞습니까? 가솔린. 가솔린의 인하점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20도씨 정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20도씨. 가솔린의 인하점은, 그렇죠? 마이너스 43도씨에서 마이너스 20도씨 정도가 이 가솔린의 인하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경유의 인하점은 어느 정도 되는가? 경유의 인하점은, 한 40도씨에서 말입니다. 그죠? 40도씨에서 한 70도씨 요 사이 정도가 됩니다. 경유의 인하점은.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 말입니까? 인하점이 낮을수록 위험하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여하튼, 여기에서 온도, 인하점, 발화점, 비점, 연소점, 이와 같은 온도 나오는 문제는, 낮을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낮을수록 위험하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인하점은 낮을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메탄가스 1노르말 루벨을, 자, 여기에서 N우라고 하면, 요때의 최적은 온도는 몇 도시다 말입니까? 0도시가 되고 압력은 1 ATM 하에서 최적이 이렇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하라. 이론 공기량은 A0라고 하면, 그렇죠? 0.21분의, 그죠? 0.21분의 O0. 여기에서 O0라고 하는 것은 이론 산소량을 우리가 O0라고 이야기합니다. O0라고 하면 이론 산소량, 그렇죠? 이론 산소량. 이것을 우리가 O0라고 이야기한다. 이론 산소량을 우리가 O0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메탄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태워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태우니까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그렇죠? CO2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 다음에 H2O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된다. 자, 수소가, 자, 4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산소가 2개가 되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메탄 관련되어 있는 것끼리 이렇게 밑줄을 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밑줄을 칩니다. 메탄 1 노르말 루벨을 태웠을 때, 그죠? 필요로 하는 이론 산소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O0는 얼마냐? O0는 얼마냐? 얼마 노르말 루베가 되겠는가 이 말이죠. 그죠? 노르말 루베가 되겠는가. 자, 그러면 그죠? 여기에서는 부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1몰입니까? 1몰. 모든 물질 1몰은 그 부피가 22.4다. 맞죠? 자, 22.4. 그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22.4. 사실은 노르말 루베입니다. 맞죠? 22.4가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0도시 1ATM 상태 하에서 최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2.4 이렇게 됩니까? 2 곱하기 22.4 노르말 루베 이렇게 됩니까? 2몰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이꼴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결국 22.4, 22.4 약분이 돼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결국 O0라고 하는 것은 2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위에다가 이론 공기량은 0.21분의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값은 얼마가 나오겠는가?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22분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9.5 노르말 루베라고 하는
답을 여러분들께서 얻어내실 수가 있겠다. 여러분께서 얻어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기와 연료의 혼합기체의 표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공기비는 연공비의 역수와 같다. 공기비는 연공비가 아니라 당량비의 역수와 같다. 당량비, 그렇죠? 당량비의 역수와 같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 당량비는 실제의 연공비와 이론 연공비의 비, 즉 다시 말해서 당량비라고 하는 것은, 그죠? 당량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 연공비, 맞죠? 이론 연공비, 이론 연공비 분의 실제 연공비, 실제 연공비, 이것을 우리가 당량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번이 타당한 답은 맞습니다. 연공비라 하면, 그죠? 연공비라고 하면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맞죠? 분자가 연료량, 분모는 공기량. 그러니까 가연성 혼합기 중에서 공기와 연료의 질량비가 아니라 연료와 공기의 질량비를 연공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공연비도 명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분자가 공기의 질량, 분모가 연료의 질량. 이것도 우리가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